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CPU 가성비 비교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제가 올렸던 8월 견적 그대로 그냥 구매하셔도 상관없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왜 그 견적에 그 CPU를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토대가 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매달 리뉴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7월달은 너무 바빠서 차마 못했고요, 8월달은 정리를 해왔는데 하루 정도 소모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료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표를 보기 앞서 가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나와에서 최저가를 검색을 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최저가 말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둘 다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찍고 들어가서 요 가격 기준으로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드로 사든 현금을 사든 이 가격대는 여러분이 구매가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현금 최저가물은 아시다시피 뭐 단품 구매하면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취소가 당하지 않는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표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 앞서 항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두 달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CPU 종류는 그냥 말 그대로 CPU 종류를 적어뒀는데, 8세대, 9세대 인텔 CPU와 그리고 그 2세대, 3세대 라이젠 CPU를 표기를 해뒀습니다. 셀러론 이하급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거 사면은 사실 호객님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8종 게임이 100분율 2080Ti를 썼을 때 8가지 게임의 평균 성능이 얼마 나오냐 표기를 했는데, 요 게임들은 어지간해선 스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굿게임 있죠, 뭐 카스나 아니면은 배그같이 너무 친인텔 게임, 요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요거 집어넣으면은 그냥 AMD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불공정 리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배그를 많이 하는 건 사실 국내밖에 없고요, 해외에 나가기만 해도 배그보다 딴 게임 더 많이 하죠. 뭐였더라? 에이펙스 레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디비전이라든지 툼레이더 이런 게임들. 최근 스팀 게임 기준으로 8종 게임이 100분율 낸 겁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어디냐,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굿 게임 기준으로는 9600K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9600K를 그 9900K랑 비교해봤을 때 굿게임이면 9600K가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 얘기냐면은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이밍에서는 그냥 저가형이 고가형을 다 때려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의미 없는 값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멀티코어를 쓰는 게임 기준으로 8종 게임 100분율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툼레이더라든지 디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몬스터헌터 이런 거요. 1660 8종 100분율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멀티코어 다 쓰는 게임 위주로 했어요. 멀티 성능은 세 가지 벤치2를 뭐 시네벤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종합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낸 거고요. 싱글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 벤치2 뭐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했어요. 지지단달 가격표도 비교하시라고 올려놨는데요, 이 지지단달이 되는 이유가 원래면 제가 7월달 걸 해야 되는데 7월달 생략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6월달 거 기준을 올렸고요. 다만 젠2 같은 경우에는 출시달이 7월달이니까 7월달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저가격 정품 기준, 최저가격 뭐 병행수입이나 아니면은 벌크가격 기준으로 두 가지 나눠서 적어뒀고요. 이 중에서 더 싼 값을 이제 가성비 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녹색으로 칠된 값으로 표기가 돼 있는 요 값으로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는 불량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병행수입사나 벌크사나 AS기간은 차이 날지언정 고장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사든 싼 가격 기준으로 매겼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펴보면은 게이밍 하이엔드 가성비에서는 보시다시피 밑에 가성비 높더라도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 밑에 것들은 아무리 가성비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실제 프레임이 100 이상 찍는 값부터 제가 가성비 비교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엔드에서는. 다만 미들레인지에서는 밑에 싼 것들도 다 집어넣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 별로 안 까지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도 80% 정도까지는 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렌더 인코딩은 가장 저렴한 것부터 다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각각 CPU 하나씩 찍으면서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좋은 작업용 CPU는 당연히 라이젠 3900X입니다. 얘 멀티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9900K랑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20% 정도는 차이가 난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렌더, 인코딩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어도비 계열 작업 같은 것도 전부 다 인텔한테 크게 처지지 않을 정도로 따라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렌더 인코딩 위주로 하신다면 이 3900X는 최고의 작업용 CPU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그나마 오늘부터 요거 멀티팩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현금가 기준으로 69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전히 최고의 게이밍 CPU는 9900K입니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꽤나 큰 차이로 3900X를 게이밍에서 제끼고 있습니다. 10% 채 차이 안 나긴 한데 거의 10%에 가깝긴 하죠. 한 9%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만 우선시한다면은 9900K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80Ti급 정도 그래픽카드 사용하신다면요. 멀티 성능도 나름 준수하고 싱글 성능도 가장 최고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격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2080Ti를 쓰지만 나는 그래도 가성비를 챙긴 CPU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9700 노멀이나 9700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3900X나 9900K 혹은 9700K랑 비교해도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프레임 유지율을 보여줍니다. 2080Ti를 썼을 때 말이에요. 물론 밑에 3700X도 있으니까 3700X랑 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700X 사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3700X 사서 램오버하고 쓰셔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3700X는 작업용도로 쓰기에도 적합한 CPU이긴 하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프레임을 보고 싶다면 9700 노멀이 3700X보다는 프레임이 약간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오로지 게임밖에 안 하고 가성비를 그래도 좀 잡은 CPU 쓰고 싶다면 9700F 정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3700X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원컴 방송 한 개 플랫폼 정도 하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은 CPU고요. 3800X는 이 3700과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작업할 때 멀티 성능만 미묘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진짜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차이거든요. 싱글 성능이든 게이밍 성능이든. 그래서 10만원 더 주고 살 값어치는 없다고 봐요. 8700은 이제 한물 갔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3600X도 솔직히 3600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애매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8700도 없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이 3600과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너무 가성비가 처집니다. 만약에 8700 이상급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3600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600이 9600K보다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 갈게요. 둘 다 뭐 오버가 되는 보드를 산다 그러면은 9600K가 솔직히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이 메모리 오버하면은 아무리 다중코어 잘 쓰는 게임까지 집어넣는다 쳐도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9600K가 소폭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3600은 B450 메인보드에 넣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자면은 3600이 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600은 램오버가 된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9600K는 램오버가 안 된 수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9600K를 CPU 오버, 램오버 둘 다 한다 그러면 한 125%? 뭐 그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600을 제낄 수는 있어요. 네, 단지 메인보드도 가성비에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9600K를 오버한 수치를 넣지 않아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오버를 할 때는 3600보다 소폭 좋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8600도 이제 가성비랑 거리가 멀어요. 이제 품절이 됐는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제끼고요. 9600 노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 존재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28만원 주고 살 돈? 아, 차라리 7천원 더 주고 9600K를 사세요. 9500F는 그래도 조금 쌉니다. 조금 싼데, 얘도 사실 25만원 주고 살 존재 의의는 없죠. 그냥 이 돈 주고 살 바에 그냥 3600 사세요. 3600 사서 B40 혹은 A310 꽂고 램오버하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라이젠 2700X. 2700X 이제는 나아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멀티코어 가성비용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저라면 이거 쓸 바에 그냥 3600 쓸 것 같습니다. 놔주고요. 자, 9400F는 아직까지도 미들레인지급 이하의 그래픽카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1660 이하 그래픽카드 혹은 1660 Ti까지도 여기 조합에서 쓰시면은 위에 9900을 쓰든 9700을 쓰든 별반 차이가 없는 프레임이 나옵니다. 101%. 주변에 라이젠 거랑 비교했을 때 확인할 차이가 있죠. 라이젠은 뭐 3-4%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동등한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밖에 안하고 그래픽카드 중간 등급의 걸 사신다 그랬을 때는 9400F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도 있긴 한데 8400은 이미 단종 수준에 올라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패스하고요. 라이젠 2600이나 그러니까 2600X 그리고 노말 2700 라이젠을 추천 안하는 이유는 얘는 보시다시피 게임에서 프레임이 확실하게 떨어지고요. 물론 멀티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3600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거나 10%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 싱글 스레드 성능은 3600이 월등히 높거든요. 10%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실제로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이 3600이 빠르다 느껴질 거고요. 진짜 완벽하게 다중코어를 다 쓸 때에서만 이게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빠른 수준이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2600X는 5만원 정도 저렴하긴 한데 2700은 가격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 5만원이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 저는 게이밍 용도까지 생각한다면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600을 오히려 추천하지 2600X나 2700 노멀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2600은 또 얘기가 달라요. 얘는 14만원이잖아요. 10만원 가까이 싸요. 10만원 조금 넘게 더 싸죠? 10만7천원 싼데 얘가 여러분이 이제 컴 하나 더 만들어서 방송 송출 전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게임을 한 여러 개 띄워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렌더와 인코딩 위주로 쓴다 할 때는 여전히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입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쿠폰을 안 주더라도. 그래서 이건 아직 살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피카소라고 3400G랑 3200G가 추가되었는데요.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더라도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만원 그리고 18만원인데요. 보시다시피 2200G는 8만원이면 사요. 2400은 13만원이면 사고요. 얘네랑 성능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뭐 4% 차이 나고 그나마 여기서 뭐 3% 멀티 성능 차이는 조금 더 난다? 뭐 그래 볼 수는 있긴 한데 메리트가 없죠.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2200G 정도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제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럼인데 9100F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1660 같은 그래픽카드 썼을 때 2200G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2만원 더 주더라도 RX 570, 1060 혹은 1660, 1650, 580, 590 요런 거 쓸 때 그때 사용하기 좋은 CPU라고 봅니다. 가성비 면으로는요. 9100F 그래서 가성비 PC 50만, 60만원대 게이밍 PC 맞추기에 적합한 CPU라고 봐요. 나머지는 또 다 제껴도 됩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굳이 살 의미가 없는 제품들이라서요. 참고로 순위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뒀으니까 순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 합쳐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 중상급 가성비 라인. 무슨 얘기냐면 한 20만원 정도 하는 가성비 라인을 봅니다. 20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하는. 렌더와 인코딩만 했을 때 2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 얘는 15만원인데 내가 왜 넣어놨냐면은 20만원, 20만원 중반하고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렌더와 인코딩 혹은 모바일 다중 실행 방송 송출용 컴으로 따로 쓸 때 2컴 할 때 얘기죠. 그때는 2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게이밍을 생각하고 또 가성비 좋은 렌더 인코딩용 CPU를 원하신다면 3600을 구매하시면 돼요. 특히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 혹은 2070 정도 쓸 때요. 2080 슈퍼까지도요.
커버가 됩니다. 레모버 좀 해서 쓰시면 9700하고도 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성비 CPU입니다. 물론 9600K가 오버가 가능하면 4600을 앞서요. 이거는 뭐 40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보드값 아무리 싼 거 써도 아시다시피 Z370 뭐 A 정도 써야 되겠죠. 걔가 14만 정도 하거든요. 보드값에서 얘는 8만짜리 CPU여도 뭐 PBO도 켜지고 레모버도 되는데 3600까지도 쉽게 들어가요. 근데 밑에 놈은 보시다시피 보드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CPU 가격이 똑같거나 조금 더 비싼데 불구하고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얘는 사제 쿨러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성비랑 거리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10만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9600에 대해서 3600에 대해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몇만 보면요. 다만 여러분이 배그, 스타 혹은 MMORPG 국내 거 위주로 게임을 하신다 아니면 좀 굿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9600K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370 뭐 A 프로 요런 보드에 꽂아가지고 오버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용도에 한해서만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꼭 저것만 제가 배그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외 나가면은 배그가 생각보다 그리 인기가 크지 않습니다. 많이 갈아들 탔어요 딴 게임으로. 그래서 배그랑 스타를 빼고 생각하면은 3600이 우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해외 리뷰를 올려둘 테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론. 미들급 이하 그래픽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는 2200G가 맞습니다. 근데 이 2200G를 보면은 말이 가성비지 1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400F 정도는 써야 된다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9100F 2-3% 차이나는. 예. 그래서 2200G가 1060이나 2060 뭐 이런 거 넣고 쓸 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레임이 제법 하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노선 가성비 CPU 2060 슈퍼 이하급 쓸 때는 9400F 혹은 9100F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결론.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2080 이상급 그래픽카드에서 최고의 게이밍 CPU는 여전히 9900K 혹은 9900KF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9700 노말이라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최고의 작업용 CPU는 3900X입니다. 물론 이 4900이 좀 비싸다 생각하시면 3700X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8월 그 견적서를 올릴 때 그 CPU들을 골랐는지 이 표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물론 게임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벤치 프로게임 기준을 바꾸면 저랑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값하고 뭐 다르다고 해도 오차값은 뭐 2-3% 많이 나왔죠. 5% 내외로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자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자료 들고 와서 반론하셔도 저도 할 말이 없긴 해요. 왜? 선택하는 벤치 툴이나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참조 자료로 쓰시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CPU 가성비 8월 기준으로 비교표로 올려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9월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빠이빠이!